605장 3중 있습니다. 같이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.
나의 합당한 남편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이 다한 날까지 진실되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아내가 되기를 맹세합니다. 잘 들으셨죠?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. 이제 손을 놓으시고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그간의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의 기념물이 되기를 바랍니다. 기워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번에는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 반지 낀 아름다운 손을 성경책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신부가 먼저 올리시고, 그 다음에 신랑이 올리시고, 제가 올리고, 다 같이 예수를 축하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이제 이 두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간의 결혼의 서약과 맹세를 하고 또 사랑과 언약의 증표로서 반지를 교환하였습니다. 아버지,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믿습니다. 이들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늘 간섭해 주시고 이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대화와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들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. 때때로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통한 사랑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되게 하옵소서. 이 모든 말씀을 이들의 결혼의 증인 되시며 또 이들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우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주례 목사로서 하나님과 여러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신랑 윤현규 군과 신부 최정한 양이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선포합니다.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 해주시고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를 바라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이제 3부 순서
영광을 돌립니다. 이제 이들이 새 출발을 하는 행진을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성경을 같이 가지고 출발하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결혼 생활을 인도하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전달하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신랑 신부 앞으로 행진하실 때 네 분께 인사 올려서 순서 없습니다. 특별히 하실 제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신랑 신부 인사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.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겁게 드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정말 축하의 마음을 담고 담아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신랑 신부 앞으로 출발하겠습니다.